거기 나온 사람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북한은 어떨까요? 돈 있고 간부들 막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아, 여기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잘 사는 집 애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그렇지. 예. 그리고 아, 여긴 안기부가 많겠다. 그러면 나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 또 딱, 납치 안 되려면. 딱 들어갔는데 한국이란 남조선한테는 도대체 얼만큼 잘 살고 잘 산다는 소리는 한국, 중국 가서 배웠는데 알고 있겠는데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잘 산다고? 그리고 그때 계기가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막 동경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었는가? 한국 대사관으로 탈북민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어. 야, 그게 그러면 2000년, 2002년도 그때 나는 그때 뉴스가 막 나오니까 약간 알아들을 때인데 배 초세 머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딱 중국 TV에 나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그리고도 한 명도 알고 막 단체로 막 올리뛰고 내리뛰고. 그때 당시 나는 정말 기도했어. 저 사람들이 잡히지 않기를. 왜? 나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지, 잡히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건 우리 다 알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서 아, 다들 이렇게 한국이라는 데서 우리를 받아주는가 보다. 그때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을 학교 들어가면서 무조건 컴퓨터가 있어야 돼서 중국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인터넷이란 걸 배웠어. 예예. 그러면서 한국 그 네이버란 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탈북자락 치니까 쫙 굴뜨는데 여기 와서 뭐 사는 이런. 그러면 중국에서 컴퓨터로 이제 아, 탈북자라는 게 아,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아셨구나. 알았고 한국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걸 알았지. 그것도 우리 아저씨랑한테 전화했다. 탈북자들 가는데 나도 갈까 할까. 야, 탈북자들 오면 뒤에 계속 경찰 따라다녀서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탈북자 신분으로 딱 한국 도착한 순간 날 찾지 마라. 우리 아저씨가 그때 불법 체류자로 있었거든. 한국이 불법 체류자인데 내가 딱 가면 경찰 따라오는데 경찰이 따라오지. 야, 그 우리 아저씨 저 형부님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정보도 모르고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분도 또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아 가야지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 안 오게 된 목적 계속 미루게 된 게 신분증이 있었잖아. 중국 신분증 있으면 그렇죠. 그 신분증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한국 올 걸 계속 생각은 있었는데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뜻 내가 결심을 못 하게 됐지. 아,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중국에서 잡히는 거랑 한국행을 하다 잡히는 거는 이게 북한 법에서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처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에 몇 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입국을 하신 거예요? 예, 전 2008년도에 뭐야 북경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06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아주 검사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족들과 이렇게 좀 아무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내가 뭐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북경하고 좀 내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니까 그럼 청도로 가봐라고 자기 동생이 청도 있는데 아는 친구가 청도를 소개해서 청도로 갔어. 갔는데 청도에 또 해양 스포츠 또 올림픽 있네. 가서 면접까지 봤는데 다음날 일하러 나오라는데 또 검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검사하냐 하니까 올림픽 있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회사 일인데 적성이 아닌데 어찌까? 또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여기서 한두 시간 가면 일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한국 배가 평택에서 여기 일조라는 데 가는 배가 있어요. 거기 선원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드나드는데 그런 데가 민박하면 괜찮을 거다 해서 또 보따리 들고 일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일조에서 자체 민박은 못하고 그 따이공들 밥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해주면 되니까 내가 거기서 돈을 좀 모아서 민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8년도 뭐야 조선족들 있잖아요. 조선족들이 이렇게 한국어 능력시험 쳐가지고 한국 가는 거의 또 제도가 또 생겼어. 근데 거기서 또 돈벌이 했잖아. 그걸 어떻게? 컴퓨터 할 줄 아니까 PC방 가서 그걸 PC방이 제일 빠르거든 중국은. 거기서 이걸 이게 접수시켜주면 돈 번. 근데 그때 접수시키려면 돈을 이렇게 보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거기에 보면 건설 운행이라고 딱 가서 그걸 하려고 딱 신분증이었는데 거기 직원이 날 보고 톡 보던 게
너 언제 집에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0년 됐는데 왜? 그러니까 네 신분증이 말소 처리됐다. 근데 우리 가면 공항 우리 은행 가면 이렇게 뭐야 경비대 경비원들이 또 공안 옷 같은 거 입은 사람들 갖다 서 있잖아. 어디 가면요? 은행 가면. 중국은 은행에 가면 또 특별하게 그렇게 서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올림픽 하면서 여권을 아니 신분증을 다 전자신분증으로 바꿨어. 근데 이게 오랫동안 이상한 신분증은 다 말소. 말소. 그러니까 여기다가 네 다시 하려면 오라 하고 말소 처리 다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분증은 가짜는 아닌데 말소 처리가 됐다. 떡 떴어. 예. 공항구에서도 이 신분증이 가짜인지 아닌지 장애도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사람 오라는 얘기 바꾸려면 말소 도장을 딱 찍어버려. 그 순간 이게 누가 날 뒤에서 탁 잡을 것 같은 공포가 들더라고. 아 이제는 가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래 잡히나 저래 잡히나. 그래서 인터넷을 탈북자 동지회라는 데 들어가서 절 도와주세요 하고 원래 그 이제 말잖아요. 탈북자 한 명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절 도와주세요. 전 탈북자입니다. 중국에 있는데 좀 올림픽 때문에 검사가 너무 심하니 절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메일 딱 주소 줬더니 이메일 주소로 딱 날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 이렇게 주면서 여기 전화 달라 국제전화 그래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이 내 누군 줄 알고 막 전화하냐고 그러면서 탈북자 맞냐? 맞다. 사진 보내라 해서 그때 저한테 소장하고 있던 북한 사진이랑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 일체 메일 다 지워버리고 거기 있는 글 다 지워버려라.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바꿔서 어느 핸드폰에라 보내라.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떠날 때 떠나라. 해가지고 그분이 11월 달에 예. 전화 와서 떠나라 해서 11월 달에 딱 혼자 떠날래 했지. 딸은 우리 쉬는데 주고 왜 너무 위험한 길이니까. 근데 저희 딸이 내가 탁 나오는데 느낌이 있었던 거지. 딱 다리 잡더라고. 엄마 어디 가는가고. 그래서 내가 엄마 가는 길이 죽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엄마 빠르면 1년 만에 이제 찾으러 올게 하니까 우리 딸이 마마 어머 쓰에 있지 쓰 허에 있지 허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면 안 되나. 근데 내가 피부치는 게 이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맞다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같이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같이 떠나서 결국은 성공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 이게 감사한 게 그때 내가 날 도와주신 분도인데도 감사하고 그 탈북자 동지회에서 그러면 도와주신 거네요.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원래 우리 분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오신 분인데 중국 감옥까지 갔다 왔어. 한국 분인데 두 분 다 지금 탈북자 안 도와주겠다고 지금 집에 누워있다가 그거 보니까 너무 절박하더래.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자를 넣었는데 내가 통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양천구에 와서 만났거든요. 아이고,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그분이 이제 자기는 마누라도 탈북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막 마누라도 막 반대하고 이제는 감옥 생활까지 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려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모녀를 데려와서 자기 너무 기분 좋다고.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정말 운명적으로 이렇게 탈북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어떻게 탈북하게 됐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위험했던 거, 그 다음에 납치가 됐으니까 억울했던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잘 도착을 하셨잖아요. 와가지고 그렇게, 안기부 남산지하실이라고 생각했던 국정원이 어떠셨어요? 저는 국정원에 이렇게 처음에 태국에서 잡혀가지고 태국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는 탈북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와 그 안에 수백 명이 있는 거야. 태국에. 거기서 또 놀랬어. 십몇 년 동안을 북한 사람 못 봐서 막 난 감격했거든. 근데 들어간 순간 완전 구석에만 앉아 있었거든. 그 말투에. 나는 그래도 북한 말을 버린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여기 와 우리 딸도 막 겁나가지고 막 그 한복도 억양 있잖아. 세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풀어놓으니까 또 완전히 뭐 다 어깨 힘줘가지고 말하니까 이게 어깨 힘줘. 내 거기서 뭐 했다. 내 거기서 뭐 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두 명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만났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도 만나. 그래서 날 보고 아니 이까지 어떻게 왔는가고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딱 왔는데 난 국정원 더 놀랐잖아. 국정원은 어떤 게 잘 나왔어요? 나는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뭐 라오스 패도 있고, 뭐 캄보디아 패도 있고, 뭐 직행이 있고. 무슨 패가 뭐 그렇게 많아? 패, 북경 패도 있고. 북경 패도 있고, 패가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도대체 북한에 여자들은 있기나 있는가고. 근데 그 순간 나는 정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한국 도착할 때까지마다 죄책감이 있었어. 예. 내가 나라를 버리고 정말 내가 나를 그도 이랬던 저랬던 깡이만 먹여서 키워도 나를 키워준 내 조국을 버린 이게 눈물 흘리면서 약간 이런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많네. 너무 많으니까 죄책감 안 느껴. 죄책감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정치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그렇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조리였네. 야, 그래서 오니까 그 빠글빠글 뭐 해령이라든지 무산이라든지 해산 여산 다 온 것 같아. 다 온 것 같아. 한지권 하나는 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 여기서 동창회를 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나 속초에서 우리 동창 만났잖아. 아, 어, 진짜요? 어, 그 정도로 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 우리 딸이 태어나서 북한의 말 처음 들었지. 왜? 내가 이때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 엄마 북한은 뭐야? 그래서 엄마가 태어난 것이 있다가 한국 아니야? 맞아, 한국 맞아. 그래가지고 왔는데, 나도 지금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는, 나는 최대한 조금 맞으려고.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거든요. 조금 맞으려고. 난 국정원에서 때리는 줄 알고. 북한은 무조건 때리니까. 난 신문하면. 근데 또 무섭게 말해. 솔직히 안 말하면 막 지하 있잖아, 가서. 거짓말 탐지기 막 들어간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거기 절대 안 들어갈 거야. 나는. 맞아도 조금 맞아야지. 난 조직의 비밀 다 말해야지. 나는 조직의 비밀도 없으면서, 없는데. 그래서 참, 다 말할 거야. 맞지 않을 거야. 난 맞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때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독방에 여가지고, 이렇게 1대1로 턱 해서, 내 전 신문 시간까지 딱 와서, 내만 데리고 나가더라고. 애는 미성년자니까. 책상 딱 놓고, 컴퓨터 하나 있잖아. 예,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뭐 결체 물어 안 보고 막 하면서 저 뭐 지영 씨 뭐 뭐 아 뭐 명실 씨 우리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딱 끝났는데 한자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떨어가지고 이 책상이 더더더더더 떠니까 이 사람 쓰다가 나 다 말해야지 하면서 떨고 있었어. 뭐 그러니까 이런 데 한 번도 안 잡혀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잡혀서 갔는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잡혀봤으니까 저는 때리지 않으면 다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되게 안 때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내가 때리게 생겼냐고 그러시더라고. 아니요 저는 지금 막 그러니까 너무 이 삶이 긴장했으니까 커피를 한 잔 딱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더라고서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사연은 딱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놓고 다 이름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런 안기부를 생각했는데 뭐 커피를 주네. 그래서 혹시 여기라 난 내마다 콜라 먹고 내가 그렇죠 납치당했는데 이거 먹으면 환각이 일어나나? 그 안 먹고 가만히 있을까? 왜 커피 안 좋아하세요? 그니까 좋아하는데요. 왜요? 그니까 저 커피 먹고 아 애매 콜라 먹고 넘어와가지고요. 커피 무서운데 그니까 아 되게 쭉부득이 한영 됐죠? 마세요 하더라고. 야 아니 그래가지고 난 그때까지 콜라는 입도 안 됐으니까 난 지금도 콜라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커피를만 했는데 약간 좀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물어도 안 보고 종이 우리 보면 규격지지 여기 포용지 떡 주면서 여기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쭉 써가지고 내일 만납시다. 어? 에? 땡? 나 왜 그러지? 물어도 안 보네. 그래서 그러고 오늘 5분도 안 앉아 있고 너무 떠니까 그분도 그래서 덜렁덜렁 왔다. 그래서 방문 열어주고 들어와서. 이상하다. 내가 너무 떨었나? 내 연기 너무 잘했나? 이러면서 쫙 써가지고. 근데 그쯤에서 몇 년 몇 월 언제 누구의 딸로 태어났으면 쭉 쓰니까 그쯤에서 내 이력 여기 뭐 반 페이지밖에 안 되지. 그렇지. 그 다음날 듣고 톡톡한데 다섯 장을 주는 거야. 또 써라고. 이거를 좀 내향을 좀 쭉 늙어서 다섯 장에. 그래서 가서 또 얘기하면서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여면서 썼다. 그러니까 나보고 이번에 10장 써면 안 되겠나 해서 내가 예? 10장을 어떻게 쓸까요? 그럼 주니까 또 이제 가져왔어. 예. 그 안에 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어도 그 10장 가져와서 10장을 맞추려니 들어갈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장에
네, 크게. 아주 크게 열장을 맞췄죠. 그 막 웃더라고 마지막에. 쓸게 이렇게 없는 거 같아서. 하도 평범한 삶에. 아, 내 경력이란 게 무슨 뭐 직장을 많이 옮겼어라고. 북한에서 뭐 직장 옮길 일이 뭐 있는데. 그렇지. 배치되면 딱 거기다 들어가고. 그 뭐 북한에서 뭐 북송 당한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쫙 썼어. 딱 받은 게. 그다음부터 이렇게 질문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경어 여기 오신 분들 얼굴 보면 알 수 있겠냐고. 그래서 누구 왔는가 했거나 우리 시집 동네 거기 하나 시집 온 여자 있었거든. 근데 먼저 왔나 봐. 사진 탁 보여준대. 딱 보니까 그 내 500만 원 뺏길 때 그 여자도 같이 있어서 내 좀 화가 난 여잔데 왔더라고. 안다니까. 어떻게 탁 보고 아는가고. 아 제가 여기 원한이 있어가지고 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땡! 그 다음날 간다 하나 나간다는 거야. 예.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국정원 조사가 염려 좀 했어. 응, 그렇지. 다들 떠났는데 간첩이 들어와도 이렇게 쉽게 나가는가? 응. 나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우린 내 먼저 내 동네 사람들도 왔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나온 걸 모르고. 그리고 또 애가 그때 우리 2월달에 한국 들어왔는데 3월달부터 계약이더라고. 한국은. 아.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집은 빨리 해가지고 아, 내보내는 걸 모르고. 계약해야 되는. 나는 이게 이상하다. 난 3일만 에 끝난 거야. 3일에 조사를 끝난다고? 한국 들어오는 게 쉽네. 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맥지 힘줬잖아 내가. 근데 야,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이렇게 거짓말 썼다면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가 뭐 친척이 올 수도 있고 뭐 형제도 올 수 있고 친구들도 올 수 있잖아. 정말 그때는 너무 겁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북한에서 그 선전하던 그게 얼마나 진짜 거짓말인지. 거짓말인지. 야, 네, 맞아요. 우리는 안기부 들어가면 정말 사람 꼴이 아닌 걸로. 그렇지. 아유, 얼굴보다 더한데. 맞아요. 네 발로 기어 나올 줄 알고 네 발 그랬었는데. 시체.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지. 네, 참 북한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 그런 오해를 또 많이 하죠. 실제로 겪으면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쭉 조사를 하고 어쨌든 그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다 마치고 한국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일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배는 고픈데 뭔 먹어야 되겠네. 먹을 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곤드레밥을 나왔는데 세상에 나는 시래기밥이야. 힙합도 아니고 시래기밥. 곤드레밥 뭔지 알겠어요. 시래기밥 같은 게 하나 또 올라오네. 야 한국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데가 있구나.